그러네. 아, 여기 어디야? 노원역 서브웨이. 우리가 뭐 시켰지? 이탈리안 BMT 감자 스프랑 더블 초코칩 쿠키. 오, 스프 한번 열어볼까? 나 이거 스프 처음 먹어봐. 나도 처음 먹어봐. 어, 왜 감자 스프 한 판대 노원에서? 어, 약간 베이컨도 들어갔나 봐. 어, 그런가 봐. 베이컨 냄새 나. 먹어볼까? 아, 먹어볼까요? 많이 찍을 것 같긴 해. 베이컨 향이 막 올라온다. 감자 맛은 별로 안 나. 어, 베이컨 향 맞나? 어, 베이컨 맛밖에 안 나. 베이컨 스프네? 약간 감자 스프 하면 담백하면서도 약간 고소한 맛이 있었는데 그런 맛은 먹어. 안 나고 오로지 베이컨의 짭짜름한 맛밖에 안 나. 어, 진짜 베이컨 맛밖에 안 나. 자, 아, 이제 샌드위치 먹어보자. 이번 샌드위치 좀 특별하지? 이탈리안 BMT에 소스를 안 넣고 올리브 오일과 소금만 뿌렸어. 이게 더 좋아? 어,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.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거야? 어, 소스가 아무것도 없네. 진짜? 아무것도. 이거는 커피랑 마셔야 되긴 한데. 먹어야 되는데. 이따가 커피를 따로 또 마셔야 되니 이번에는 그냥. 그냥 먹는 걸로. 어우, 구겨놓는 거 아니야? 맛있어? 맛있어. 이거 담백하고 맛있어. 오. 야채 맛도 나고, 빵 맛도 나고, 달짝지근 짭짜름하면서 고소하고, 맛있어, 느끼하지 않고. 나도 맛있어. 먹어봐야겠다. 나는 맛있어. 자, 나도 맨날 소스만 먹다가, 내가 허니머스타드랑 스위치치즈 먹었잖아. 오늘은 진짜 올리브유와 소금만. 맛있을까? 난 맛있어. 그러나? 약간 소스는 넣으면 소스의 자극적인 맛 때문에 잘 모르는데. 소스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데. 그래. 이건 야채 맛도 다 느껴지고 햄 맛도 따로 느껴지는데. 그래. 빵 맛도 느껴지고. 맞아. 빵이 되게 달지. 소스가 없는 게 훨씬 낫다. 거기에다 커피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나도 먹고 싶다. 그래. 짜. 어, 근데 이게 은근 짜긴 짜구나. 아니, 스프가 짜던데. 스프가 짠데 이것도 간이 좀 되어 있으니까. 아. 짜. 그래. 막 따로 먹어야 돼. 살 빼. 어, 이제 살려줘. 너무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. 뭐 BMT가 햄이 그거 햄을 흔들어서 그런 맛이야. 짭짤해, 짭짤해. 그래서 BMT는 소금을 안 쳐도 햄이 짭조름해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. 나 BMT 처음 먹어보면 맨날 햄만 먹어야지. 여기들하고 빨간색 햄이 그게 많이 맞아. 맞지. 그래서 BMT를 먹으면 소금을 안 쳐도 될 것 같아. 소스를 안 뿌렸을 때 좋은 점이 뭔지 알아? 뭐? 마지막에 밑에 소스가 고이지 않는다는 거지. 아, 그래. 서브웨이는 먹을 때마다 포장지에 맨날 소스가 보였었거든. 근데 소스를 안 뿌리고 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먹었었어. 입에도 잘 안 먹고. 맛있어? 담백하게 맛있어.